아, 예, 안녕하세요. 녹입니다. 예, 오늘은 용과 같이 시리즈 중에서, 독특한 설정의 작품이었던, 용과 같이 유신 리메이크 작품으로 한글화가 돼서 출시한 플스5 버전의 용과 같이 유신 극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 게임을 구매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이번에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을 플레이하고 용꽁이죠 용꽁 꽁이 차올라가지고 아또 용과 같이 시리즈를 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 작품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일본 에도 막부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외전 타이틀입니다. 2014년 정식 출시되었지만 원작은 한국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당시 필전한 이제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게임의 평가는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리메이크가 되면서 국내 한글화 출시가 되어 이번에 저도 제대로 플레이하게 되었고요. 이야기 자체는 픽션입니다만 어느 정도 역사 속의 이야기를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략 이해가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본 설정을 조금 더 알고 보면 더 이야기가 재미있으리라 봅니다. 특히나 신선조, 토사근왕당, 사카모토 르마 같은 인물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게임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정통 역사서는 거의 읽지 않았고 다수의 애니나 신선조 관련된 게임과 애니를 즐겨서 단편적으로 몇몇 사건하고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데 비교해가면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다릅니다만 기존 용과 같이 캐릭터들이 중요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들을 어느 정도 플레이했다면 캐릭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해에 도움이 되고 더 흥미롭다는 것이지, 역사와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게임 내에서 보여주는 거 그대로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스토리는 류마, 사카모토 류마, 그러니까 키류죠, 여기서는. 중심으로 재미있게 재구성되어 역사를 몰라도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주얼로 본다면 원작은 드래곤 엔진이었는데 이번 극에서는 언리얼 엔진으로 변경되고 어느 정도 플스5 구색에 맞게 리메이크된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수준으로 볼만은 합니다. 아주 베스트한 정도는 아니고 볼만하다는 정도입니다. 원작이 있고 그에 따른 리메이크 작품이지만 완전 갈아엎은 수준이 아니기에 전작 대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네요. 특히나 용과 같이 시리즈에서 가장 부각되는 등장인물들의 얼굴 표현은 이번 작품 역시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연급들의 캐릭터들과 이야기의 얼굴 표현은 좋았지만 서브캐스트 캐릭터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퀄리티로 서브미션을 진행하게 되었기에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플스5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긴 합니다만 도쿄의 거리나 표현 그리고 도로를 다니는 많은 행인들까지 퀄리티는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지만, 만족스러웠고 그래픽의 최적화도 잘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 출시된 작품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거나 하진 않고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동영상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몰입해서 이야기 전개를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끔 이동 중에 간혹 프레임 드랍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플스5로 비주얼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습니다만 이번 스테이지는 월드 규모가 협소한 느낌을 주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맵이 부분적으로 쪼개져 구현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동을 하거나 할 때에 번거롭게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협소한 월드에서 가게나 이벤트들을 많이 꽂아놓은 느낌을 들어서 조금 가다 보면 이벤트, 또 가다 보면 이벤트, 한 걸음 움직이면 전투 이런 식으로 메인 스토리를 흐름을 끊는 느낌을 주어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메인 스토리 즐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게임의 볼륨을 업그레이드하고 잔재미를 늘려준 것은 좋았지만 스토리의 몰입에는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게임의 주요 요소인 전투는 격투, 일도, 권총, 난무로 구성돼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가면서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전투는 액션성으로 보면 난무를 제외하고는 부드럽다고 생각되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은 편이었고, 배는 막과 가드, 그리고 반격 등 나름 구색이 갖추어져 있어서 일대 다수의 전투를 하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뛰어난 정도는 아니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의, 적당한 수준의 연출과 액션을 보여주었고요. 중간중간 히트게이지를 이용한 기술의 경우는 꽤 연출이 괜찮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외 카드를 소지한 팀원 멤버들의 스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출은 이 게임에서 굉장히 화려한 편이었고, 유용하게 활용되었기에 좋은 멤버들로 구성해서 카드를 구성하는 그러한 욕구는 샘솟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작에서는 없던 부분인데 이 팀원 멤버 카드를 이용한 실상적으로 필드에서 전투에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체력 게이지에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번 작만의 신규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연출적으로는 몇몇 스킬은 드래곤볼을 연상하는 굉장한 연출력이나 재미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나 용과 같이 시리즈 특유의 개그 센스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격투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적을 상대하고요. 데미지는 낮지만 빠르게 공격하고 가드가 아닌 흘리기로 적의 공격을 흘려 배후를 공격하거나 반격하는 등의 공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도 같은 경우는 일본도를 이용한 전투로 높은 공격의 데미지와 안정적인 가드, 카운터, 자세 무너뜨리기 등을 이용해 일반 전투 및 1대1 전투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스전에서 자주 이용했네요. 안정적인 가드가 일단은 가장 저에게는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총은 시대적 배경이 총기류가 막 받아지고 있었던 때라 추가된 무기로 거리만 벌릴 수 있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스나 중보스의 경우에는 탄환을 튕겨내기도 하고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잡졸용 상대로는 자주 사용되었으나 보스 상대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무는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칼로는 근거리, 총으로는 원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나름의 효용성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드가 없고 회피만 있어서 살짝 운용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난무의 연속 백인 봉환진을 이용해서 다수의 적도 손쉽게 다운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어서 배틀 자체는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 스타일의 강화는 게임에서 레벨업을 통한 스탯 분배가 아닌 시스템이 아닌 아니 아 죄송합니다. 게임에서 레벨업을 통한 스탯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아닌
각 스타일을 자주 사용해서 배틀 스타일을 강화시켜 나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자주 사용함에 따라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는 영웅구에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벨 없이 받게 되는 수련의 영웅구로는 각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강화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적당히 여러 스타일을 사용해서 골고루 레벨링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의외로 플레이어 자신에게 맞거나 약하게 느껴지는 스타일 등이 있어서 이는 전투를 임할 때 바꾸어가면서 경험치를 얻도록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자신에게 제약을 걸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점은 이 게임의 또 하나의 재미를 준 요소라 생각되기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용과 같이 하면 역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플레이 스팟을 빼놓을 수 없겠죠. 초중반까지는 정말 길을 다니면 한 블록 건널 때마다 서브 퀘스트와 만나게 되는데요. 단순한 인형 퀘스트부터 내용이 있는 퀘스트들도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미니 게임들도 구현되어 있어서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의 용과 같이 시리즈에서의 오락실은 없어지고 차별화된 놀이들이 등장합니다. 뭐 일반적인 도박도 있고 대포알 쪼개기, 가라오케, 장기, 우동집 돕기, 배달꾼, 술집, 장기, 낚시, 당레이싱, 뭐라 그러더라? 무슨 개인데? 아무튼 당레이싱 그리고 부채춤 등 다양한 즐길 요소를 즐길 수 있었으며, 이에 덕 포인트를 얻고 도전까지도 있기 때문에 도전 의욕을 상승시키는 게임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인 어나더 스토리에서는 갈곳 없는 소녀 하루카의 집을 별장으로 삼아서 농사도 짓고 요리도 하고 거래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또 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하루카의 일상적인 라이프도 있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도전 과제를 알려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노가다가 꽤나 심한 구석이 있어서 도전 과제 트로피를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피 획득용으로는 비추하고요. 게임을 즐기고 파고들면 있어서는 꽤 괜찮은 여러 즐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즐길 요소가 되는 배틀 던전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전투로 인한 레벨업과 강화로 인한 성장도 있습니다만, 징병과 모집을 통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키류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사용해서 징병을 할수 있으며, 모집된 대원은 등급이 있어 이에 따라서 더 강하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징병으로 구한 대원들은 카드 형태로 인던 미션 형식의 배틀에서 활약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전투와 아이템, 그리고 돈을 파밍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용과 같이 3G나 저지아이즈에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으로 너무 자진적과의 조우는 살짝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인데요. 물론 전투를 통해 레벨업이나 승전구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만, 이동을 거의 못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구역에서는 정말 반복적으로 전투를 계속 한다거나 하는 점은 살짝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투의 일정 거리에 이동 후 전투가 있다든지 해야지 너무 잦은 전투로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의 한글화 역시 어찌 보면 이 리메이크 작품의 큰 개선의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은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략과 대사를 보면서 진행해야 했다면, 이번 유신 극은 한글화를 통해서 게임의 스토리에 좀더 몰입하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점은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출시에 남자라면 다들 좋아하는 분의 홍보도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작품이 잠깐 타오르기도 했죠. 오그라입니다, 씨요. 물론 이제 게임 내에서는 이분들이 등장하는 요소가 매우 적어서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엔딩 파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고 말기 신선조로 다시 돌아온 용과 같이 유신 극이라는 한마디가 붙어서 리메이크가 단행되었는데, 나름 원작 대비 충실하면서도 변화된 내용들로 어느 정도 재미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배틀 전전에서 적용이 되던 대형 카드 역시 일반 전투에서 적용되는 것조차 좋았습니다. 재탕이라고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원작 유신을 플레이를 잠깐 했고, 이번에 새로 즐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용과 같이 인물들이 펼치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리는 외전으로 상당히 스토리도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역사를 알면 더 좋았겠지만 몰라도 스토리의 이해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게임의 재미와 다양한 즐길 요소, 서브퀘스트 등 시리즈의 팬이라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전투도 이런저런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어서 다양성 구현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픽적으로는 엔진의 변경으로 인해서 퀄리티가 대폭 향상되었으나 전반적인 향상은 아니고 얼굴이나 이벤트 컷에서의 향상이 뚜렷하게 보였고 전반적인 월드나 서브퀘스트 인물의 퀄리티의 개선은 큰 편이 아니어서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기존 용과 같이의 시스템적인 틀을 비슷하게 가져갔고, 시대적 스토리적 배경의 변경을 주기 위한 노력도 좋은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가 되었으나 한글화가 안 되어 접근이 어려웠거나 번역법을 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 한국어화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할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은 용과 같이 유신극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길게는 했지만 원래는 안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유신극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으니까 기왕이면 리뷰를 남겼습니다. 아무튼 저는 재미있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느낌의 외전을 많은 분들도 놓치셨다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